자, 4대강 사업. 그동안 이제 무지하게 욕을 먹었었는데, 이제 공과 과를 제대로 평가할 때가 돌아온 걸까요? 그 서막이 좀 보이는 듯 합니다. 오늘 4대강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공사가 처음 시작됐다는데, 현장에까지 저희 기자가 다녀왔는데, 그 영상과 함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예. 네. 어떤가요? 예, 지금 영상이 네, 보여주. 공사 얘기를 좀.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저게 바로 금강의 백제보에서 네. 보령댐까지 약 21km입니다. 보령이 충남에서도 가장 이제 서쪽 지역인데요. 보령댐에 지금 완전히 저수지에 물이 말랐거든요. 그래서 백제보에는 지금 물이 많이 있습니다. 4대강 사업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수심을 6.1m나 판 거거든요. 그러니까 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 연결시키는 사업 약 60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연결을 시키면 내년 2월 말이면 매일 11만 5천 톤씩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. 네. 자, 그런데 이제 그동안 지금 화면에서 봤지만 이제 지름 70cm짜리 큰 관을 쭉 21km를 뚫어서 보내는 건데 예.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자, 친박 진영도 여당 내 친박 진영도 반대했고 야당도 대단하게 반대가 강했었는데 그분들이 요즘은 어떤지, 과거의 생각은 어땠는지 VCR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. 영상으로 만나 보시고 이 얘기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 4대강을 처음부터 비판하고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한 번도 4대강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. 설명이 안 되는 사업이었잖아요. 4대강 사업은 저는 가장 반대하고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, 이 4대강 사업이 후유증이 만약 발생하면 한나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. 있는 수자원을 그냥 보고 있으면서 물이 없어서 또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. 4대강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예산 수립 방안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4대강 사업이 2차 사업이 중단된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. 그건 지천 사업을 갖다 빨리 착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주민님께서 분당물을 이 상류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신속하게 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영상만 보면 초반에 이제 4대강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웠던 시절에 친박 의원들이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바뀌는 흐름이 있는 거죠. 최경환 부총리 얘기도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하네요. 그렇죠. 워낙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네. 최경환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그거를 반영을 해달라 네.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과거에 보면은 물론 뭐 여당에 있어서 이제 친박 그쪽이 대부분 이제 반대를 했었고 야당은 더욱더 세게 반대를 했던 거죠. 그런데 네. 현재는 뭐 친박뿐만 아니고 야당에서조차도 네. 지금 4대강 물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쪽에서도 네. 최근 들어서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4대강 관련해서 비리 의혹서부터 감사서부터 안 좋은 건 계속 많다가 네. 이제 이렇게 상황이 좀 달라지니까 거 봐라. 내가 근데 이런 걸다 예상하고 한 거다. 그러니까 청계천 복원사업하고 좀 비슷하게 좀 굴러가는 것 같은데요. 네. 근데 공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. 네. 그런데요. 전국에 이제 4대강 사업을 해서 16개 보가 생겼거든요. 네. 거기에 들어있는 물이 약한 7억 2천만 톤 정도 됩니다. 네. 이 정도라면은 전국에 있는 관계시설의 약 17%의 농경지에 물을 댈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4대강을 할때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특히 반대를 한쪽에서는 강 자체 사업을 반대한 분도 있고요. 또는 네. 이게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. 네.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은 좀 4대강 물이 그 환경 네. 기준에 못 맞추게 되는 거 아니냐.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한 분들도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지금 현재같이 가뭄이 된 상태에서는 어쨌든 있는 물을 잘 활용하는 것 자체를 또 그걸 활용하자고 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저는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. 네.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네.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지금 초기 사이에서는 4대강, 어떤 보고서에서도 4대강이라는 말 자체가 금기어였답니다. 네. 그런데 지금은 4대강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누가 뭐라고 안 한다고 그럽니다. 네. 예전에는 4대강 이렇게 쓰면요. 위에서 고쳤다고 그럽니다. 전국 주요 하천. 이렇게 고쳐놨다고 그럽니다. 예, 이제 대통령이 그리고 청와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무너무 민감하게 생각하고
4대강이란 말을 그 공사 사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좀 불편해한다는 걸 감을 잡고 표현까지 다 고쳤다고 하는데, 자 과연 그 정확한 공과 평가가 이루어질지 좀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. 그런데 야권은 어떻습니까? 저희가 저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수도권 의원들이 충남지사 안희정 지사를 위해서 저 충남권 수역공사 저런 관계공사에 돈을 빨리 투입하라고 요구를 한다 그러는데, 야당에서는 좀 대체적으로 하긴 좋은 측면이 있긴 있었다, 이제 보니 좀 그런 측면이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시점이 올까요? 어떨까요? 저는 지금 이미 왔다고 생각하는데요. 네.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여전히 아 이제 4대강 찬성으로 바뀌었습니까? 그러니까 아닙니다. 나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. 네.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은 네. 보령댐하고 예당 저수지에 물을 끌어오자고 금강에서 하고 있는데 네.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? 그러니까 아 거기는 공주부하고 백제부에서 네. 물을 끌어오자는 게 아니고 금강에서 흘러가는 물을 좀 끌어오자 이런 얘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기자들이 아니 무슨 얘기냐, 만약에 보를 안 만들었다면은 네. 이게 물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고 끌어올 수 있는 물도 없는 건데 그걸 흐르는 물을 끌어온다. 나는 그래서 4대강은 여전히 반대하는 거를 입장을 접지 않았다.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안희정 지사가 너무 자기 논리가 너무 빈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. 듭니다. 안희정 지사는 이제 야권의 차세대 주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. 예. 좋은 평가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 고비에 뭔가 좀 설명을 잘 하지 않으면 자기 말 때문에 계속 말빗 때문에 난 반대한 말을 지속하게 되면 훗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손해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. 알겠습니다. 야권의 반응까지 좀 점검해봤습니다. 이번엔 다음 소식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번엔 좀 선거 얘기 가봐야 되겠네요. 순위 확인합니다.